무균실에 들어갔을 때도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스쿼트를 하고 그러면서 저를 엄청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. 너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. 너 이럴 시간이 없어. 야, 우리 사회에서 아픈 것 자체로도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인데 너 이렇게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있을 거야? 그래서 돼? 너는 나고된 거야. 아마 그런 목소리를 제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목표가 엄청 크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재발을 무려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제 마음속 깊은 심연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함께하고 있죠.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그 청량을 이기면서 여러 가지가 상실감 그런 것들도 제가 그 마음들을 충분히 아파하고 또 그래, 이건 어떤 공포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을 좀 이렇게 흐르게 뒀어야 되는데, 그럴 시간도 없이 엄청나게 저 채찍질했기 때문에 저의 감정을 쳐다보지 못했던 거예요.